마이크로 노랑이를 앞서 갔더니만은 결국 둘이 함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간발의 차로 도착한 누렁이 하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으니 사랑의 갈림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노랑이 완전 닥쳤던 개신세에 됐다. 우선을 놓친 충격에 발까지 헛딛고 아무래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 않는 모양. 꾸순이 어딨어? 꾸순이 어딨어? 궁금하고 더 답답한 건 노랑이일 터. 애타는 마음에 나름대로 높은 곳에 올라 홀로 꾸순이를 찾아보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면 제발 대답 좀 하라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노랑이 온 힘을 다해 꾸순이를 목 놓아 불러본다. 야! 이리 와 빨리! 그때 저 멀리 산속에서 꾸순이와 함께 깜상이 나타났다. 아, 따라온다. 꾸순이를 잃어버린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했던 노랑이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녀 곁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 녀석의 끓어오르는 심장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차가운 눈물을 거침없이 헤쳐 꾸순이를 향해 가는 노랑이 재회의 기쁨은 뒤로 하고 일단 꾸순이와 미래를 나눈 깜상을 향해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하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온월의 논바닥을 굴린다? 이건 뭐 농촌판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꾸순이랑 단둘이 데이트 한번 했다가 깜상 완전 개망신 당했다. 어찌됐든 간에 관계는 다시 제자리. 머리 식히러 나왔다가 졸지에 치정 액션 영화를 한 편 찍고 돌아가게 된 세 마리 견공들. 하지만 녀석들의 버라이어티한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 때도 나만 바라보라며 지친 꾸순이 향해 애걸복걸하는 깜상 때문인데 아이고 깜상 진득이 따로 없네. 신은 왜 하필 사랑의 작대기를 서로 어긋나게 해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시는지. 이 죽일놈의 사랑 때문에 고단했던 녀석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다시 시작된 하루.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침 식장 대바람부터 또또 싸움질 중인 철없는 수컷들. 깜상과 노랑이 이제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듯 흥분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셨는데 노랑이의 재공격으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놀란 꾸순이가 급히 끼어들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렇게 싸우고도 분이 풀리질 않는지 깜상 노랑이 목을 물고 끝까지 놓질 않고 개들만큼이나 놀란 주인 급하게 싸움을 막아서는데 주인 없는 노랑이 그만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고. 개싸움 소리에 해결사 부녀 회장님까지 나섰다. 지금 이거 이 개 두 마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작은 개 두 마리 단속이 뭐 그리 어렵냐는 듯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지만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노랑이 때문에 아, 이 뺀들뺀들하네. 양손에 낀 고무 장갑이며 회장님 체면이 이거 말씀이 한다. 꼭 잡아줄게. 이걸 딱 열받아서 잡아줄게 내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꼭 잡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부녀 회장님. 그리고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오늘 내 마을에 주인 없는 게 특산 같은 걸 실시합니다. 마을 회원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